로즈마리에 대하여 한동안 집에서 민트 허브들을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물만 잘 챙겨주니 꿀풀과 식물답게 무성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풀같이 자라나는 모습에 실망하여 뽑아서 버렸던 잘못된 과거가 있는데요. 허브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강했지만 잘 활용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반면 로즈마리는 나무 느낌이 강하여 수영을 멋지게 만들 수도 있고 외목대로 키울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요리를 할 때 친환경 허브를 언제나 수확할 수 있다는 엄청난 매력이 있는데요. 로즈마리는 상록수로 녹색의 잎과 작고 향기로운 잎을 가진 단년생 관목입니다. 원산지는 지중해 지역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등이며 특이한 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허브 식물입니다. 첫 번째 꽃말. 로즈마리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정절절조로 4년 이상 키워야 꽃을 볼 수 있는데요. 해안가에서 자생하여 바다의 이슬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고기를 구울 때, 양념을 만들 때, 스프를 만들 때 다양한 음식에 향신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육고기와 조합이 잘 어울리며 고기의 풍미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의료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두 번째, 쉽게 키우기. 로즈마리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주기입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죽이지 않고 쉽게 키울 수 있는데요. 물주는 시기는 겉흙이 말랐다고 여겨지면 바로 주는 것입니다. 시기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잎이 노랗게 마르면서 떨어지게 되며 마른 가지나 잎은 다시 회생이 어렵습니다. 또한 과습에도 취약해 물을 자주 주면 잎이 검게 변하면서 무르게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로즈마리를 키우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로즈마리를 쉽게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겉흙이 어느 정도 말랐는지 자주 들여다보고 손가락을 이용해 흙을 파서 물기가 없다면 바로 듬뿍 챙겨주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마름이 좋아 더 자주 물을 주어야 하는데요. 과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흙은 배수가 잘 되도록 배합을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배합토와 화분. 로즈마리를 심기 위한 흙은 상토 60%에 펄라이트 10%, 산야초나 저곡토, 마사토, 강모래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30% 정도 섞어서 심어주는데요. 배수성도 좋고 영양도 좋은 흙의 배합이 완성됩니다. 허브는 햇빛을 좋아하고 통풍이 중요한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나 베란다에 두고 키우면 좋은데요. 가장 좋은 생육 온도는 15도에서 25도이며 겨울 추위에도 강해 5도 이상에서 관리해주면 안전합니다. 저의 경우 로즈마리를 매우 큰 화분에 심어두었는데요. 오히려 물주는 시기를 놓치더라도 화분 아래에 있는 수분으로 인해 잎이 마르지 않고 건강하게 커주고 있습니다. 화분 아래에는 스티로폼을 조각내어 배수층을 만들어주었는데요. 스티로폼을 화분 아래 넣는 것이 나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큰 화분을 오롯이 흙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저의 경험상 식물이 크는데 도움이 되고 화분 무게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게 키우기. 로즈마리를 건강하게 키우거나 아름다운 수영을 만들고 싶다면 가지치기가 필수인데요. 가지치기는 식물의 줄기를 굵고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 병충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특유의 강한 향으로 벌레가 잘 생기지 않는 편이나 질기디 질긴 응애나 흰 곰팡이에는 취약한 편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특히 로즈마리에 물을 줄 때는 잎도 같이 씻어주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공중 습도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놀라운 효능. 로즈마리는 다양한 의료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소화 능력이 약하신 분이 로즈마리를 같이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완화시키는 뛰어난 효능도 있는데요.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식욕을 돋구어 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즈마리는 진정 효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항균 특성이 있어 세균 및 진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특유의 향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로즈마리 오일은 피부에 사용하면 염증을 진정시키고 피부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마리를 집에서 키우면 수시로 잘라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행복하고 식물을 키우는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맛과 향,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